형한테 까칠하게 볼 거야? 어? 미드 초과 싸움 한번 해준다며. 미드 마오카이. 미드 마오카이 한번 해줘. 미드 마오카이. 에르의 서버를 폭발시켜줘. 원래 전략은 부담 없을 때 쓰는 게 전략이잖아. 블루를 졌어. 덤퍼플에서 그걸 써야 돼. 그 좀 부담감 느끼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게 낫겠지. 어. 그냥 해서 져. 그냥 이길 수도 있어. 블루 때 그냥 이겨. 경천 동지라 그러지. 아 오늘 하늘이 무너질 만한 전략을 제가 갖고 왔는데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 같은 거를 많이 쓰다 보면 적들이 생각할 게 많아지니까 아 진짜 깜짝 놀라실 만한 전략이 하나 있어. 아 형 그러지 마. 아!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무조건. 오늘 몇 승? 내가 아무데나 있음. 쉽진 않을 것 같아. 지금 메이저가 너무 치열해서. 팀 되게 잘해서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올라프 못 가져가잖아. 어. 그냥 정상적으로 하자. 어. 우리 올라프 못 가져갔을 때 어떡할래 그거? 투패 투패 안 해. 어 투패 하지 말자. 근데 안경 선수들 방금 나가라 그래. 되겠지? 예. 오늘 미드 탑슬로 라인에서 없어지면 그 콜 확실하게 해주고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조건 되면 그때 가져가. 알겠지? 프로스 화이팅! 재밌겠어. 어? 재밌겠어. 내가 봐도 우리 경기 재밌을 것 같아. 이긴다. 그래 이긴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셋을 저지하라. 그래야죠. 가자고 어서 한번 해줘봐. 빨리 어서 해줘봐. 가자고 어서. 미팅 문도 가져갈 확률 있어. 그러면 우리 앱으로 전환 하는 거다. 올라가서 먹자. 올라프. 오케이. 올라가는? 올라프 먹어. 올라프 버려. 그럼 애니 뽑고 정글 뽑던 거야. 이러면은 우리 잭스 문도 쓸 수 있다. 그럼 나 문도 뽑는다 그냥. 잭스 문도? 상면이도 잭스 뽑고. 야샤이의 잭스. 야. 문도까지. 야 이러면은 리신이 다 남잖아. 야 룰루도 남았다. 어 이즈 뽑을 거 없으면 이즈 뽑고. 아니 형 이즈리얼 하고 싶다며. 어 아니 이즈리얼을 먼저 고르자. 어 이즈룰로 간다. 어. 아 저 정도면 애니브랜드 해도 되는데 저 조합이. 아 근데 한 번에 같이 쓰는 거 아닌 거. 한 번에 같이 쓰는 거 아닌 거 같아. 아야 진짜 건웅이 네가 하고 싶으면 해 그럼. 아 근데 리신 일단 진짜 리신 나오면 진짜 공격적으로 못할 것 같아. 하려면 지금 브랜드하고 제이스 뽑아야 돼? 그냥 하자 그럼. 내가 브랜드 뽑을게. 너 제이스 뽑아. 오 제이스 오? 브랜드. 오? 어 이게. 야 이러면 일단 미드 잭스 이런 건 없죠. 해도 잘할 것 같아. 뭐야 이거 뭐야. 야 잠깐만 이거 참 이러면은 쟤네 갱이 약하나? 자이라가 좋을 것 같은데. 아 어, 자이라 해라. 그래 자이라 리신 하던가. 어 리신 자이라 가자. 리신 가자. 오케이. 에이! 아니 이게 아! 야 이거 지금 수학 보니까 바텀 바텀 아니라... 2AP다 바텀 2AP. 어 그렇네. 이지랑 제이스랑 붙고 나하고 룰루하고 복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 와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총 3개야? 건웅이, 메라, 상면이? 너네 다 신발 맞지? 어. 그러면 어. 메라가 그냥 나나무. 메라가 혼자 쭉 달려서 탑에 막아 그럼. 잭스 와드 막을 때 조심해야 된다. 얘네 바텀으로 쭉 올 수도 있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얘네 인베 세거든? 어. 애니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오케이 애니 여기 이상한지도 확실히 하는 것 같아. 어. 자 아주 프로스. 야 진짜 마스터 이 콘셉트 마스터의 자극을 받았는지 깜짝 놀랄 픽카드를 갖고 왔습니다. 상대 애니에 대한 대처, 브랜드 대처 했을 리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나 곧 이랩킹 갈게. 어 이랩 넘어온다. 리신 블루로 한다 쟤. 리신 블루로 빠졌어. 미드 이제 미드. 아니야 저기 있어. 어 리신 올라 그런다. 이거 우리 블루 뛸라 그러거든? 아니 안 하는 건가? 조심해. 리신 조심해. 이거 싸워도 돼. 우리가 이길 것 같거든? 이거 잡아. 잡아. 이렇게 잡아. 잡아. 잡았어. 잠깐 리신 플래시 빠졌다. 어 플래시 빠졌어. 에이,
N이 AP야? AD 아니야? 뭐야 브랜드 AD다 브랜드 AD 아 AP 없어 하나도 어 서포터야 브랜드로 그냥 아 그래? 아 그럼 N이 N이구나 브랜드와 N이가 바텀에 서면서 바텀을 파괴시키겠다라는 두 가지 전략을 한꺼번에 들고 왔기 때문에 KT 쪽에서는 진짜 이거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빠른 이비도 괜찮아? 빡세긴 하다 이비가 힘들면 라이스업 할래? 아니 라이스업 안 해도 라이스업 해도 이집에 쉽지 않아? 쉽지? 어 쉬워 일단 내가 밀어놓고 바꿔 그러면 형 와 형 있어 형 있어 눌러 고 리신! 리신! 살인한 리신이 달려들고요! 가자! 룰러 가면 잡을래? 룰러? 어 잠깐만 나 지금 미녀 때문에 스턴이 안 돼. 어 우리 잭스 텔포인 거 조심하자 어 근데 저 내가 순삭할 수 있어 저거 미녀 터야 이제 터야 이제 터야 가자 가자 지금 가자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CS가 좀 밀리면 이겁니다 바로 야 집어 나가 이거 다 순식간에 하는 거 순식간에 나이스 폴라풀 라인 밀었어 방금 내려갈 수 있어 근데 마나 없어 쟤 얘네 궁 찼어? 애니 스타 애니 스타 고 고 하버스 리시카 이거 와 나이스! 나 내려갔어 내 쪽으로 오빠 내 쪽으로 나 내려가고 있어 내 쪽으로 오빠 내 쪽으로 브랜드 네 제이스 어 올라프 잡아 올라프 나 페이지 있어 나이스! 나이스! 빼서 불러갑니다 네. 이거 샤이의 센스가 좋았어요 오케이 쟤는 다음이야 믿어 이거 이거 다이브 되겠다 잘하면 되겠다 2차까지 가자 이거 2차까지 가자 어? 뭐야 죽었어 오마이갓 와트 매서워 이게 매서워요 자 올라프 도착하죠 자 이거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올라프가 한번 역류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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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더 오마이갓 나이스 야 오라프 뺐다 쏘리 올라프 너무 무시했네 자 애니 와요 공 있습니다 궁 있어요 예 궁 있지만 전멸이 없죠 네. 리신 플래시는 없다 타타타타 나 죽어 자 이거 또 잡혀요 야 애니 장고령이 플레이하고 있는데 네. 장고령이랑 정말 외모상 안 어울리는 애니 잘 쓰고 있습니다 자꾸 까불면 떼찌할 거야 잭스 왔어 자이라부터 자이라 플래시 빠졌고 오케이. 드래곤 때려주면 안 돼 먹어 욕먹어 나이스 욕먹었어 때려 룰루 버려 룰루 버려 룰루 버려 룰루를 잡나요? 아우 죽었어요 탑에 올라프가 밀고 있어서 나도 탑 쫓갔어 나 탑 가고 있어 얘네 탑 간다 얘네 탑 다 온다 탑으로 와줘 봐봐 여기 와봐 일로 와봐 이거 고 나이스 문도 탑 문도 탑 싸움 걸렸어 됐다 하나 죽어 아니야 누구 타워 막을 수 있어 타워 막았다 덤밀고 있어 힘내 오케이 시간만 끌어도 이득이야 올라프 리콜 올라프 리콜 끊을 수 있으면 좋은데 오케이 끊었다 내가 죽는 애니 봐봐 애니 봐봐 형 궁 써 나이스 야 이건 그렇죠 안 되죠 예 네. 이게 바로 올라프의 힘이에요 막아야 돼 너 노린다 너 잭스 너 노린다 자녀 1대1이 안 돼요 네. 잭스랑 소초전까지 두르고 있습니다 그냥 막지도 못해요 덮쳐야 돼 덮쳐 자이라궁 없어 싸워 가고 있어 플러스 재량 많이 빠졌어 네. 자 잭스 왔어요 라이동으로 잭스 왔어요 올라프는 못 왔는데 잭스는 왔어요 네 제이스 애니가 죽었으면 제이스는 이제가 죽게 되다 이제 못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너 힘들게 빠져야 될 것 같아 빠져야 돼 내가 죽겠다 나이도 여기 잭스 있어 제로 선수가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웃기고 아 잭스 들어와 내가 가면 엇갈려서 들어갈 거야 그거 알아도 이니시를 자이라나 AD한테 걸어가지고 AD를 생각하는 게 나아 안 그러면 우리 올라프한테 그냥 딜 다 꽂아가자 못 죽여 맞아 어 그렇긴 한데 어떻게 꽂아내지 블루는 진짜 맞으면 안 된다 자이라나 알았어 온다 애니 애니 돼? 네 1점 쌓을 때 올라프 달려갑니다